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옹사 김종우입니다. 계리직 한국사 5개월 학습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 떠서 여러분 불안하시죠? 저한테 질문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냐고,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지 좀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고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5개월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리직 합격 5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못하겠죠?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이 5개월 합격 가이드 제가 알려줄 테니까 충실히 5개월 공부하시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5개월이면 충분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국사 방대합니다. 할 거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5개월 만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적으로 해야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재시생하고 초시생은 다르게 공부해야 돼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강의는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필수적인 것만 듣고, 최소로 듣고,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스스로.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요겁니다. 지엽적인 거 집착하면 망합니다.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희한한 거, 그런 거 집착하는 순간 망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명 찍는 문제, 무당 문제죠. 2019년 한국사 문제가 무당 문제잖아. 잘 찍은 애가 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다 버려야 돼요. 핵심적인 것만 맞고요,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되는데 지엽적인 것까지 봐버리면 5개월 동안 못 봅니다. 1년 내내도 한국사가 어려워요.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 순간.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다짐해야 돼요. 어려운 거는 버리자. 다시 한번. 어려운 거는 버리자. 지엽적인 거 집착하지 말자. 이게 핵심입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해야지 이상하고 요상한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영, 시중에 나와 있는 동영 절대 사서 풀지 마세요. 그 시간 없습니다.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기출 풀어야 돼요. 기출. 동영도 우리 유상통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 푸시면 됩니다. 유상통이 제공하는 동영하고 실전 모의고사 그 정도면 여러분 충분해요. 다른 거 풀지 마세요. 이상한 동영 같은 거 풀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동영 풀면 어떻게 되냐? 더 집착하게 돼요, 어려운 거에. 그런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리고 하루 종일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강의는 초반에 빡 듣고 막판에는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패턴을 알아야 돼요, 출제 패턴을. 2019년은요, 난이도 너무 높아요. 저는 이걸 무당 문제라고 해요. 무당.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이거는 운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민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나오면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너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냐. 공부 한 내나 공부 안 한 내나 똑같아요. 근데 계리직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2021년도 난이도가 엄청 그 전보단 낮지만 그해 한국사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어요. 한국사 문제 중에서는. 국가직, 지방직 뭐 이런 걸 합쳐서 작년 계리직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선생님 난이도 있는데 어떡해요? 버릴 거 버려야죠. 버릴 거 버려야죠. 난이도 있는 문제는 버리고 핵심적인 것만 몇 개 풀어도요. 합격 점수 제가 보니까 합격 점수에 전혀 그렇죠 지장이 없었어요. 다 버려도 충분히. 어떤 분은 제 거 필기노트 강의만 듣고도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합격수기 보세요. 우리 유상통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자? 이제 버리자. 이제 계리직 공부하시는 분들 이럴 거야. 난이도 높으니까 어떻게 하지? 난이도 높은 거 버립시다. 핵심적인 것만 맞춥시다. 왜? 한국사는 어차피 못 풀어요. 어려운 문제. 딴 애들, 딴 수험생들 못 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사 때문에 합격이 결정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편금융으로 아마 결정될 겁니다. 컴이라고 한국사는 어려워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어차피 무당 문제는 못 풀어요. 핵심적인 거 왕 그렇죠. 근현대사 연도
이런 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암기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집착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 최근 몇 년 사이 기출 문제를 참고한 것이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높게 나오고 있지만 100점 방지용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기출에서 출제된 겁니다.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기출 10번 풀면 합격한다. 그거예요. 기출 10번 풀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기출 10번 풀 수 있어요. 힘들면 5번 이상이라도 풀어야 합니다. 5번 이하 푼다? 그럼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기출은 5회독 이상 한다는 걸 마음속에 다짐을 각오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볼게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데 어떤 거 하냐. 입문서 있죠? 지금 입문서 듣기 너무 늦습니다. 입문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입문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입문서 이거 했다가 오는 세월에 여러분 수업 다 들으려고 바로 기본서로 가야 돼요. 기본서. 기본 이론하고요. 필기노트. 그 다음 기출문제 이 세 권만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돈이 너무 없어요. 어떡해요? 돈이 진짜 없다. 그럴 때는 필기노트하고 기출문제집은 그래도 사야 돼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 중고로 사도 되는 건 필기노트나 이거 뭐죠? 이 기본이로서 중고로 사도 상관없지만 기출문제는요 여러분 판이 바뀌었어요. 요 디자인 사셔야지 옛날 디자인 사면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수업 못 듣습니다. 제일 좋은 건 유상통에 있는 그 사이트에 있는 걸 그냥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특히 기본서는 유상통 사이트에 있는 게 바로 게리직 전용입니다. 그걸로 구입하시고 나머지는 뭐 예스이서 구입해도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유상통 있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물론 시중에 좋은 선생님 책들 많습니다. 지금 뭐 일타강사 책들 본다 이런 분도 많은데 제가 단언하는데 기출문제집은 게리직 문제 다 있는 거는 제 책밖에 없어요. 다른 선생님은 게리직 전용 강의를 안 하십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해요. 일타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안 합니다. 공땡 뭐 이렇게 매땡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거기에는 요새 한국사 쉽게 나오기 때문에 게리직 문제 빼요. 게리직 문제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있는 게리직 문제를 기출문제에 다 넣었어요. 기출문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으로 여러분 돌리셔야 돼. 게리직 문제 다 있다니까 여기.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 게리직 기출문제가 있는 기출문제집을 풀 겁니까? 없는 기출문제집을 풀 겁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게리직 문제가 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죠.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문제까지 싹 있는 아주 최신 버전입니다. 옛날 버전도 아니에요. 보세요. 출판 그거 보시면 가장 최근 버전 책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요. 지금 다 올해 찍었습니다. 올해. 시험 보고 나서. 제가 꾸준하게 왔어요. 정말 꾸준하게 와가지고 다 최신 버전 교재이고 최신 버전 강의입니다. 다른 사이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이트 재작년 거 아닌가? 아직 완강이 안 됐나? 저는 올해 시험 끝나자마자 몰랐지만 아무튼 제 성격상 성실하기 때문에 매주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매주 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 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에듀땡? 그런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다 촬영이 됐나 안 됐나. 저는 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금 입문특강 끝났고요. 기본 강의 끝났고요. 하이라이트 지금 제작 중이죠. 전 강의는 끝났지만 이거는 이제 제작 중인데 이것도 1월 안에 끝낸다고 합니다. 기출문제 거의 다 촬영 끝났습니다. 거의 이것도 1월 전에 끝나. 1월까지 무조건 다 촬영 끝납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동영 이제 가까워지면 동영 이 두 개 한 거예요. 두 개만 남았는데 두 개는 이제 곧 끝나죠. 여러분 이것도 필기노트 연도특강 그 다음 게리직 기출문제 이거 끝났고 필기노트 이제 연도특강만 하나 더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찍을 거는 연도특강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도특강은 이틀이면 찍습니다. 여러분 이틀이면 찍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수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 클릭해서 듣기만 하면 돼. 클릭해서 뭐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 이미 완강이 됐다니까 여러분. 다른 사이트하고 비교해 보세요.
재리직을 위한 강의가 이미 완강이 됐다. 자신 있습니다. 재리직을 위한 강의를 찍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했어야 돼. 초생들은 저한테 질문 많이 합니다. 이문 특강부터 듣냐고. 이문 특강 버리세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이문 특강 들을 시간 없어요. 빠르게 기본 수업을 수강하세요. 1.5배속으로 들으세요. 1.5배속으로. 어떤 분은 1.8배속 듣던데 그건 좀 빠를 것 같고 저는 1.5배속을 추천합니다. 1.5배속으로 빠르게. 선생님 내용이 이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복습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1.5배속. 한 달 안에 들어야 합니다. 8시간짜리입니다. 금방 듣습니다. 1.5배속으로. 복습 안 하면 금방 들어요. 그냥 알든 모르든 쫙 나가요. 여기서 아마 10강 정도 들으면 멘붕 올 거야.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냥 들으세요. 진도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괜찮아요. 여기서 멈추는 순간 여러분 5개월 동안 한국사 못합니다. 쭉 나가요. 쭉 나가고 복습 언제 할 거냐? 기출하면서 보강할 거야. 기본 수급 다 완강한 다음 기출 강의 수강하면서 1회독 하면 됩니다. 기출 강의 1회독 하고요. 그 다음 부족한 것은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강의를 들으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강의. 짧아요. 20분 정도 되는. 그걸, 왔다 갔다 그런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우선, 기본 수업, 진도, 무조건 앞으로입니다. 이거 한 달 안에 끝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이제 기출, 회독을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기출은요, 처음에 기출 수업 들으세요. 기출 수업까지 다 수강한 다음 이제 스스로 5에서 10회독 하면 여러분 됩니다. 근데 강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강의는 두 개입니다. 기본 수업과 그 다음 두 번째, 뭐? 기출 강의.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수강하시면 됩니다. 초시생들, 많은 거 들으려고 하는 순간 망합니다. 우선 기본 수업, 그 다음 기출 수업. 두 개만 수강하시고 나머지 여러분이 스스로 기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시생 봅니다. 재시생. 재시생은 기본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필기노트 강의 또는 하이라이트 강의 있죠? 그거 수강하세요. 빨리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1.5배속으로 빨리 들으세요. 그리고 요약 강의 이후에 바로 기출 강의 수강하면 기출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강의 많이 들으라는 스타일 아닌데 기출 강의 들어야 돼요. 왜 기출 강의 들어야 하냐? 기출에 대한 스킬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대학교 대학원부터 해가지고 강사까지 전 이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문제 푸는 스킬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꼭 강의 한번 듣고요. 그 다음 이제 스스로 5회독에서 10회독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기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론 수업할 때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버리고 진도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선 초시생은 기본 수업, 재시생은 필기노트나 그 다음 하이라이트 강의로 들어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기술 문제 회독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회독은 수업을 수강하면서 여러분 기출 수업 들어가면서 문제 스킬을 배우세요. 2회독부터는요 일주일에 챕터 20개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한 달 1회독을 돌리세요. 4회독부터는요 2주 1회독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별로 하면요 이렇게 돼요. 월별로 하면 12월에 기본 수업, 재시생들은 필기노트라든지 아니면 하이라이트 강의, 1월달에 기출문제풀이 강의 듣고요 기출 같이 1회독, 2월달에 기출 2회독, 3월달에 2주 1회독씩 해서 기출 3, 4회독, 4월달엔 5, 6회, 나머지 남는 시간 무한방복, 그리고 4월달에 동영과 파이널 강의 추가. 솔직하게 시간 없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면. 시간 없으면 하지 말고 기출 돌려요. 기출 돌려. 그렇죠. 기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개월 학습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본 수업 빨리 듣고 기출 문제 돌려라. 그러면 합격한다. 수업 많이 듣지 마라. 수업 두 개 들어라. 뭐 기본 수업과 기출. 한국사로 결정 안 난다. 어려운 문제 풀어봤자 여러분 틀립니다. 이번에는 우금과 우금 우편금융에 결정 날 것이다. 한국사 커미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집중해서 할 필요 없다. 핵심적인 것만 맞자. 아시겠죠? 또 안 하면 과락 나와요. 과락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거 정치, 근현대사 위주로 돌리시면 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읽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아니지만 힘들면 항상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항상 두려워요. 뭔가 할 때. 여러분 두렵죠? 두려우니까 저한테 카톡 보내는 거 아닙니까? 카톡 보내고 카페 글 쓰고 얼마나 두려우시면 그러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난 너의 하나님 되시라. 뭔가 의지되지 않습니까?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수로 너를 붙들이라.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손으로 여러분 붙들어 드릴게요. 한국사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출만 여러분이 푸신다면.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뭐죠? 제 연락처죠?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하십시오. 수업 있으면 답변을 못하지만 최대한 그 날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톡 JWS00077 카페는 JWS 다 JW00077이에요. 유튜브에는 이제 한국사 김종호 한국사 검색하시면 이제 거기에 다양한 암기팁 자료도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5개월 충분합니다. 강의만 집착하지 말고 강의 2개 듣고 기출 10번 돌리자. 그러면 합격한다. 고민할 시간에 문제 풀자. 아시겠죠? 그리고 모르면 질문해라. 그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개월 후에 여러분 합격생으로 저와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합격생 오시면 도끼티 줍니다. 아 지금 도끼티 막 주문해야겠네요. 많이 합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단기 성적 폭발 이 김종우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왜 두려워하세요? 믿으세요. 아 시중에 일타 강사보다 제가 낫습니다. 왜? 저는 게리직 전용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게리직 생을 위한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5개월 동안 한번 달려봅시다. 아 지금 가슴 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험난한 레이스 저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차게 저와 함께 달리시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